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상형 상식이 되버렸네. 중괄호 라디오? 5회째인가? 4회째인가? 5회째인가? 진짜 약간 폐간 위기 됐어. 큰일 났다. 이제 5회째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님들이 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이번에는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상형 주제를 드렸었는데 별로 님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었나봐요. 근데 뭐 자유 주제니까 아무거나 보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연 시작합니다. 익명 사연입니다. 살찌고 싶은 남자입니다. 172키에 몸무게가 40 후반으로 말라서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하는 공익을 가게 되었습니다. 곧 1월에 전역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일은 힘들지만 짬이 날 때마다 살찌려고 간식을 챙겨 먹고 집에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 몸무게가 55 근처까지 올라갔네요. 아니 근데 172에 40이면은 40 후반이면은 아예 부러울 게 아니죠. 이거는 엄청 힘들 텐데. 170인데 50이 안 되는데 남자 몸무게면은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훈련소에서도 50kg였던 몸무게가 51이 되는 걸 보고 아, 난 살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하라며 좌절했지만 사람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을 같이 하니 괴롭지만 살이 조금씩 찌는 게 보입니다. 내년 3월 복학까지 60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해이해지고 있는 자신과 늘어주지 않는 몸무게, 그만 먹고 싶은 간식 등을 보면 의지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중괄호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나태함을 이겨내야 할까요? 건강하게 살찌는 팁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살찌기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살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쳐버리겠어요. 하루에 진짜 미친 듯이 그냥 800kcal 이렇게 먹으면 빠지긴 빠지는데. 뭔가 이렇게 빼면 또 요요 올것 같고. 살뺄 때도 건강하게 빼야 될거 아니야. 아예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55까지 올리셨다는데. 위장에 틈을 주지 마. 얘다 체질 따라가나 봐. 저는 진짜 너무 살찌는 체질이라 스트레스 받는데. 세상에. 링피트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요즘에 오늘도 스윙 90번 정도 했어요. 더 해야 돼. 캐틀벨 스윙. 전신 운동. 횟수 더 올려야지.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많이 해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3달? 2달? 2달? 3달 가까이 됐나? 운동하는 사람 특, 운동 허접이 얼마나 허접인지 모름.
아무튼 이 사연을 듣고 다음 주제를 다이어트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요. 아니면은 다이어트에 좋은 뭐 음식, 어? 뭐 운동, 아니면 자기가 살뺀 후기, 살 뺐을 때 이러니까 잘 빠지더라.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쪘다. 살찌기 위해서 한 노력들, 이런 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나이 들면서 신진대사 조금씩 떨어지면서 살찐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살찌기 위한 노력, 하루 5끼. 흰쌀밥에 고기 반찬. 거의 다 양념고기. 훌륭하군. 학교 다닐 땐 진짜 조금 먹었는데, 그땐. 방학 이럴 때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수 있나 싶을 정도로 먹고 살았는데. 게임 다이어트.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이제 게임하느라 밥안 먹으면 살 빠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몸이 망함. 몸이 쓰레기거든. 다이어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한 끼만 먹고 있어요. 한 끼만 먹는 게 빠지긴 잘 빠지더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하도 얘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또 간헐적 단식이 뭐 노화 방지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뜨긴 뜨던데. 근데 또 얘네들은 맨날 말이 바뀌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 건강 이런 거는 맨날 바뀌어가지고. 제가 봤던 것도 다이어트 효과보다는 뭐 노화 방지, 뭐 기억력 뭐 이런 데 효과가 있다던데. 뭐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12시에 햄버거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냥 저녁만 굶으면 되는 거라 딱히 힘들진 않아. 배는 좀 고프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중 조절이 진짜 드럽게 힘들어. 인생 참. 그래도 마르면 성인병 걱정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 마르면 아플 때 수술을 못 합니다. 마른 비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
많이 먹기가 힘들면 미숫가루 타 먹는 건 어때요? 맞아, 살찌는 거 이런 떡 이런 거 살찌지 않아요? 빵, 떡 이런 거 어떤? 하긴 먹는 걸 좋아하셨으면 살이 금방 붙으셨겠지. 아니면 뭔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거는 안 괜찮을란가? 그 왜 짭짤한 과자 같은 거, 그 눈에 띄는 벌크 이런 거 어때요? 인간 사료. 인간 사료 이런 거 한번 시키면은 계속 주워 먹으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살찌는 법을. 그냥 눈을 떴더니 살이 쪄 있었어. 눈에 띈 애로 살찌면 큰일 난다고요? 돼지 천재. 천재적인 돼지. 살찌는 재능이 있었어? 미숫가루. 미숫가루에 설탕 타서, 미숫가루에 설탕 타서 우유에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왠지 살도 잘 찔 것 같고. 우유가 특히 살찌기 좋지 않아요? 유당불내있음 망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2년이나 됐네요. 하하하. 아이고, 쿠타르크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비아씨라도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또 뵀을 텐데. 비아씨가 이번에 온라인이네요. 얼리버드 가격으로 샀어야 했는데 좀 늦게 신청해가지고 오늘 티켓 15,000원에 샀습니다. 비아씨 이번에 오프라인 홍보가 안되니까 많이 신청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방문객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뭐 제가 개최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작년에 비해 훨씬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사람들이 비아씨 있는 줄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네요. 저도 비아씨 약간 소식 듣고 언제 한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좀 있으면 한다는 거 알았는데, 관심 없었으면 언제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행사가 뭔지 알았는데 언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다음 사연입니다. 3화에서 사연을 보냈던 시청자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의견이 도움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감이 잡혀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하 사연.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주제인데, 과연 친구의 전 여친이랑 눈 맞아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친구들은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길래 중괄호님은 어떤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사족. 나름 저는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를 꽤나 가볍게 보는 쪽이라 그런 건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극도로 싫어하더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 맞아본 적 있는지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지 않을까? 나는 근데 이게 다 그냥 판타지 같다. 나랑은 관련이 없어. 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굳이 답을 내라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직접 그 상황이 돼봐야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일 근처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길에요. 나는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내 기숙사 룸메이트랑 사귀었었는데 걔랑 헤어지고 동아리 후배랑 사귀다가 나랑 사귀었는데 별 문제 없었음.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친구의 전 여친. 헤어졌으면 그냥 난 아니야? 헤어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저도 연인 관계 정도면은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헤어졌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뭐 이상하게 보는 건 또 이상한 거 같은데 이게 왜 껄끄러워지는 거지? 근데 뭐 당사자가 껄끄러워하면은 그거는 그런 게 맞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사연에서도 다른 애들은 극도로 싫어하더군요 라고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그런 관념? 사상? 그런 거는 뭐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아무튼 저는 괜찮다 쪽입니다. 기간의 문제인 듯. 하긴 순식간에 사귀어버리면은 약간 의심 갈 수 있잖아. 헤어지기 전부터 약간 썸씽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주제였죠. 이상형. 이상형이 묶은 머리에 안경입니다. 이상형이 안경 쓴 분이라고 하면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과로시나 다른 청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플러스 묶은 머리. 묶은 머리 최고다. 안경 쓰고 묶은 머리 한 사람 지금 채팅창에 있는데 투표해보자. 안경, 갓경, 똥경. 시청자 투표. 똥경 한 표, 똥경 세 표, 갓경 한 표. 갓경 두 표, 똥경 네 표, 똥경 여섯 표. 갓경 두 표, 똥경 여덟 표. 똥경 아홉 표. 큰일 났다. 안경 개 발리고 있는데 지금 2대 9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 싫어해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 보통 안경 쓰고 이쁘면 안경 벗으면 다 이쁨. 논리적인데? 사실 안경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게 아닐까? 안경 안 쓰고 안 이쁜데 안경 씌우면 이쁠 수 있음. 반박 나왔다. 반박 등장. 3대 9. 3대 9로 똥경이 우승했다. 마지막에 3대 10 됐어. 사람들 생각보다 안경 싫어하는구나. 전 뭐 글쎄요. 안경 딱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별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6대 4 정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씀. 근데 쓴 게 조금 나았던 것 같아.
묶은 머리. 묶은 머리 포니테일 같은 거는 되게 보편적인 취향 아닌가? 묶은 머리라고 하면은 헤어스타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뒤로 묶은 거를 주로 얘기하나? 묶은 머리라고 하면? 똥머리. 묶은 머리의 안경 이상형. 사실 오늘 이 사연 듣고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뭔가 귀찮더라고요. 선택장애도 오고 해가지고. 이상형이라고 하면 누가 뭐 어떤 점이 있을까? 님들 이상형은 어때요? 저는 뭔가 착한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뭉뚱그렸나? 나쁜 사람 좋아하는 게 더 이상하긴 하지. 착한 사람은 예쁜 사람. 뭐 이상형이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죠. 성격 어떤 성격이 좋다, 아니면 어떤 외모가 좋다, 아니면 뭐 키 큰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거. 자상한 사람이 좋다든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든가, 아니면 그림체가 좋은 사람이 좋다든가, 모델링이 좋은 사람이 좋다든가. 게임 잘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근데 약간 이상형이라 보기보다는 너무 보편적인 거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넓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겠지. 폴리곤 많은 사람, 그림체 좋고 대사량 많은 사람. 안경. 그런 플레이들은 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저랑 다음에 사연 중에, 다음에 주제 중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정뚝 떨어지는 행동, 이런 거. 여기서 해볼까? 님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면은 바로 성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나를 안 좋아함? SNS? 다른 누구와 사귐? 아니 그거는 바람이잖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엄청 쉬운 맞춤법을 틀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 하는데 갑자기 맞춤법을 졸라 틀리는 거지. 그거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런가? 왜 안 돼요? 거짓말 할 때. 맞아. 감기 나으세요. 돈 관계 복잡하기. 알바 하대하기. 정치 성향 격하게 내비치기. 감기 나으라고 하면 좀 열받긴 할 듯.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어디 나가는 거지? 어디 나간 다음에 뉴스에서 만나는 거야. 트위치 보는 거 알아챘을 때? 아이 세상에. 아니 트위치 좀 볼 수도 있죠. 야, 투표해보자.
내 애인이 트위치를 봤으면 안 봤으면 내 애인이 트위치를 봤으면 좋겠다. 아니다, 트위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 같이 보기 입삽 가능. 무슨 채널 보는지. 선생님 애인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상상하세요. 상상 애인이 있어요. 십덕밈 치면 웃어주는 여자. 오. 공통 관심사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봤으면 좋겠다가 9, 안 봤으면 좋겠다가 1. 소리없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 취미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요즘에 게임도 약간 보편적인 취미 돼가지고 게임 플레이하는 여자들도 많잖아. 11대 1로 트위치를 봤으면 이만큼은. 예, 확실히 트위치에서 설문을 하니까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구만. 막 이상한 방송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인지 편향. 정뚝떨. 담배 같은 것도 좀 취향 갈릴 수 있겠다. 담배 피면 절대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맞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담배. 결혼 상대만 아니면 삽가능. 꼴초들도 애니 담배 피면 싫어할 듯. 담배는 서로 피면 편하지. 근데 둘이서 담배 피면은 가계부의 담배값만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담배 한 갑에 4,000원 아니야? 둘이서 피면은 그냥 담배로 집안 살림 거덜나겠다. 4,500. 아이 때문에 담배 걱정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임산부가 담배 피는 거 상상하면 좀 무섭잖아. 뭔가 봐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많이 무섭지. 그 왜 인터넷 짤방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소음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하는 짤인데 임산부가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런 짤도 있었고. 애인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는 어떨까요? 약간 그런 게 로망인 사람들도 좀 있잖아. 파티 게임, 폴가이즈 이런 거? 슬더스 훈수 두는 여친. 롤 같이 하다가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봄. 애인이랑 듀오한데 정치질로 나를 감는. 아, 나빴다. 게임 취향도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뭐 서로 다른 게임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뭐 하는지 쳐다보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디펙트 잘 하는 여친. 심장을 잘 터는 여친. 아무튼 같이 가서 랭게임하면 안 됨. 싸움남. 그런 것도 있었다. 짤 중에 자기 남자친구 성격 알아보는 법. PC방 가서 같이 게임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열받게 하려는 거 아님? 본래 성격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게임 막어. 스펠런키 2 이딴 거 시키면은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똥겜을 하고 화를 안 낸다 그러면은 조금 걱정해야 돼.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나 하면 응? 얘 걱정을 해야 돼. 여친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라오2라면? 게이머로서의 나인가? 남자로서의 나인가? 으악. 우리 헤어져. 어떻게 그런 게임을 좋아할 수 있어? 아이 좋아할 수도 있지. 취향 존중해야지. 근데 부부끼리 취향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막 그냥 들리는 걸로만 들으면 존중보다 이해가 상위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글쎄요. 이런 거 단어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 단어로 얘기해버리면 너무 저거임. 너무 무의미한 논쟁든. 제가 좀 꺼려하는 게 단어 자체의 논쟁을 해버리면은 너무 소모적이고 결과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차라리 어떤 사례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못 들겠다. 같이 따라가다가 꽂혀서 더 열심히 다니던데. 존중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서로. 근데 존중이 그냥 무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다른데 외부로 표현되는 건 비슷한 거지. 존중이든 무시든 상대가 하는 거에 딱히 터치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까까. 존중해주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뚝떨 행동이 뭐가 있을까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존중 안 해주면은 정뚝 떨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가상 여친이 생겼는데 그 여친이 내가 게임하는 거나 방송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주고 그만두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구만. 아니야, 세상 어딘가에요.
그냥 이렇게 맨날 집에 있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야,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응? 어디 가서 사고 칠 걱정 안 해도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돈도 얼마 안 쓰고. 서로 집에 있어서 못 만남. 너든 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잘생겨야 돼. 너드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 잘생긴 너야 돼. 요전에 이제 아싸가 약간 트렌드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인싸들이 막 아싸인 척 하면서 유튜브 브이로그 올리고 막. 요즘에는 좀 식었어. 그때 막 패션 아싸란 말도 나오고. 아싸까지 뺏어가냐고. 근데 그만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들이 보편적으로 넓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이런 것도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 특히 유튜브는 이제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안 보는 사람이 없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문화들조차 파급력이 그냥 인터넷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니까. 부모님이 유튜브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짝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뭐 반대 입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제가 뭘 보는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애인이 말도 안 되는 국뽕 유튜브 보고 있으면 정 떨어질 것 같아. 그럴 거 같긴 함. 막, 어? 썸네일에 글자 가득 채워가지고 한국의 땡땡땡에 뭐 미국과 중국이 논란 이유 이러면서 썸네일에 글자 가득 차 있고 막 태극기 있고 막. 애인이 폰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 붙이기 vs 양파에 착한 말하기. 그것들은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 댕청한 거는 귀엽다. 그 정도로는 정안 떨어지지. 아, 근데 그런 거는 좀정 떨어질 것 같다. 막, 어?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사오고 막 이런 거. 막 20만 원짜리 하는 거 이런 거 몸에 좋다고 막 사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러면은 좀 같이 못살것 같다. 중괄호 3티어 구독 사오네, 여친. 붙잡아야지. 옥장판은 그냥 전기장판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사실 오늘 아 비싸요? 비싸면 안 되지. 오늘 사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연을 읽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공개를 못하게 됐네요. 사연 주었다 뺏김. 그래서 오늘 사연이 별로 없었어. 오늘 사연 3개가 끝입니다. 원래 4개였는데 보내주신 분이 취소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유주제니까 보내주십시오. 아무거나. 자기만 봤네, 저만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연이었는데. 떨글. 이상형 주제도 재밌긴 하네. 요즘엔 근데 그냥 결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다이어트 플러스 운동이요? 뭐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다이어트가 그냥 살 빼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 찌는 것도 다이어트고. 뭐 본인만의 운동 루틴 이런 거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진 보내줘도 된. 애프터 비포 이렇게. 내가 이 많이 뺐다. 자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이런 거. 그러면은 헬스 비틱? 아 뭐 비틱까지야. 이럴 때 또 자랑해야지. 남들 슬퍼하는 데에다가 자랑하는 게 나쁜 거지. 전국 노래자랑에서 노래자랑하는 거는 평범한 거잖아. 이렇게 자랑할 기회 있을 때 자랑하는 거지. 다음 주제 중에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기 애완동물 자랑하기. 내 새끼 자랑하기. 근데 그거는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사진 이런 거. 그 외 집사님들 주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귀엽다. 사진 보내주십시오 함. 고양이 자랑. 좋은 건 같이 봐야지.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없어. 야 너도? 그러면은 오늘 라디오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은 내일 갑자기 라디오 일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왜 게임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게임의 역사. 역사? 역사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같은 거죠. 역사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냥 흥미 위주로 들어볼 만한 것들, 그런 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라디오 첫 게스트가 등장하겠구만. 그렇습니다. 아, 이러다 라디오 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안녕.